자, 요거는 뭔가 하면 그 여러분이 그 지난 시간에 코빗이라는 용어를 제가 뭐 얘기를 했었죠. 코빗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에 보면 뭐 코빗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빗이 이게 그 버전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실은 그 2011년 끝 무렵에 코빗 5.0이 나왔어요. 코빗 5.0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정보 시스템 감사에는 일부는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나왔는데 그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전 버전인 코빗 4.1이라는 걸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코빗에서 발표한 4.1을 그 번역한 건데 그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뭐그 저도 이걸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알아야 여기 군데군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코빗 4.0이 어떻고 뭐 5.0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좀한 번씩 이렇게 보고 나중에 좀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월요일 날 IT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IT 거버넌스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IT 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재나 아니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드린 거를 보고서 이제 그제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거버넌스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좋은 거버넌스는 뭐냐? 이건 꼭 IT 거버넌스가 아니라 좀더 기업 전체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거는 비즈니스 행위와 관리 행위를 자, 비즈니스 사업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게 어딘가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의도라든가 미션, 목적. 자, 조직의 목적은 뭔가요? 조직의 목적은 조직이 계속해서 영속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맞춰지는 건데, 자, IT 거버넌스도 잘 관리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어떤 조직 내의 관리 원칙들에 부합되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그맨 밑에 보면 IT 거버넌스 정의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미리 뭐 많이 해보긴 했지만, IT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중력 관리진의 책임이다. 여기서 중력은 다른 말로 하면 최고 경영진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왜할수 있나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죠, 주주. 주주인데 여기서 이사회라는 거는 거의 주주가 선임한 거기 때문에 그 주주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은 경영을 주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직접은 못 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그 최고 경영진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자, 이런 이사회와 중력 관리진 최고 경영진이 IT 거버넌스의 책임이라는 거죠. 거버넌스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궁극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두 그룹에 있다는 거죠. 자, 전사 지배구조의 중요 부분이고 조직의 IT가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고 IT가 유지된다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는데 그 돌발적으로 안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게 봐서 뭐 수업에 지장이 있듯이 일에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조직의 IT가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이게 참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장하고 자, 이렇게 보장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전략과 목적과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자, 이거를 확장하는 리더십, 조직 구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자,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조직의 전략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거버넌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자, 나머지 사항들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 영속성을 위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사실 아침에도 작동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대응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직에서. IT가 갑자기 중단됐을 때 아니면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전원 공급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IT가 유지가 안 되면 비즈니스가 안 되죠. 자,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IT 거버넌스와 IT 관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그 경영과 거버넌스 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중복되는 말이 궁극적인 책임은 이사회나 특별한 제도의 지배 체계에 이루어진다. 특별한 제도의 지배 체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월요일 날 봤던 특별한 지배 체계가 뭐가 있죠? 그 여러분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2008년에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기준을 수립했다고 했죠. ISO 38500인가요?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거기서 뭐를 정의를 했나요? 이사회가 뭐냐 이런 거 정의했죠. 거버넌스가 뭐냐 정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감사위원회라든가 파트너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하는 공급자라든가 상품을 전달하는 디스트리뷰터 분배자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위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호사 그런 어떤 파트너 그런 개념의 파트너라고 했죠. 자, 그런 어떤 그 지배체계에 두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에서 어떤 실제적인 일을 하지는 않죠, 많이. 대개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사장이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임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조직의 전략적 계획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은 최고 의사결정자에게도 달려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거버넌스가 잘 안 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사회와 CEO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직원들, 뭐 말단 관리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와 CEO한테 있다.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 자, 그 IT 관리자가 이런 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거버넌스 달성하는데 책임은 물론 고위 경영진이 지지만 그거를 좋은 거버넌스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IT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통제라고 해서
뭐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 조직의 목적과 비교하고 프로세스를 다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듬고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관리 통제라고 하죠. 자, 이런 지배 프로세스 이런 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앙 집중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사업장의 본부 뭐 이런 데 지역 본부 이런 데 나눠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일 부서가 IT 예를 들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한 부서에서만 한다 이러면 중앙 집중식인 거고 분산 구조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각 지역 본부라든가 중요 부서별로 각각 하는 경우를 분산 구조로 하죠. 근데 요거하고 좀 다르게 연방형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정부 시스템을 보면 연방형이죠. 분명히 행정부와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각 주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게 협업과 분업이 적당하게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이 이렇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연방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주정부에 다 가 있는 게 아니라 주정부에 다 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분산형 구조죠.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가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중앙집중형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적당하게 체크 앤드 밸런스가 되는 구조가 연방형 구조죠. 자, IT 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배 프로세스도 이렇게 그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 연방형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거버넌스가 다양한 계층에서 일어나는데 거버넌스를 그냥 돌려서 그냥 그 IT 통제, IT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게 다양한 계층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목표하고 얼라인이 돼야 되죠, 항상. 따로따로 다 놀고 이렇게 되면 성과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주요 목표하고 대비해서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그 거버넌스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 지표와 부합하게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COVID 5.0과 IT 거버넌스가 나오는데 그 COVID이 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라고 했는데 그걸 줄이면 앞에 첫 번째 이니셜을 따온 건 아니에요. 오브젝티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OB가 왔고 그렇게 해서 COVID이라고 명명을 했죠. 자, 이거는 1992년에 그 통제 목적이라는 문서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정보 시스템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주로 우리 재무 쪽에 이런 어떤 통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 시스템 관련 활동의 통제 목적과 감사 절차 사항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1996년에 처음 발간된 게 이 COVID이라는 게 처음 발간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버전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96년에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정보 시스템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최초로 발표한 게 그 COVID이란 COVID 1.0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 번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돼서 현재 5.0까지 발표가 됐고 여러분한테 제가 참조하라고 준 거는 4.0, 4.1 버전이에요. 그 2005년 말에 COVID 4.0이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4.0에서는 IT에 대한 관리는 조직 전체의 영역이고 책임이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2011년 하반기에 5.0이 발표되는데 여기서 그 좀 더 상세하게 프로세스 같은 게 들어가면서 그 기업 IT 거버넌스로 그 위치와 위상과 이런 것들이 좀 더 제고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업 거버넌스의 한 구성 요소죠. IT 거버넌스는. 그래서 그 IT가 기업 성공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IT 거버넌스라는 게 좀 독자적인 영역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거버넌스 연구 정의는 그 봤습니다. 우리가 표 테이블 형태로 받는 거 그대로 놔뒀고 제가 외국에서는 그 ITGI 여러분 그 지금 문서 돌고 있는 거에 보면 그게 어디서 발간됐는가 하면 IT 거버넌스 인스티튜트 그 ITGI예요. 그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그 코비드 4.0과 관련된 거를 이제 그 내놓은 데가 ITGI가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한 거라든가 while loss의 정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4.1과 5.0은 뒤에 또 다른 챕터에서 좀 다룹니다.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나 다루는데 자, 5.0은 자, 지금 도메인의 프로세스다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도 그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거기서 이제 거버넌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에서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평가 지휘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EDM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이. 그 EDM 활동을 통해서 그 거버넌스가 그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5.0 도메인에는 32개의 프로세스 수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1 버전에 거기 보면 그 도메인과 프로세스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좀 더 그 보완해서 그 5.0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전에 한번 봤던 여기 나오네요. 이제 2008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가 ISO/IEC 38500에서 전사적 IT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호주의 표준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만든. 그 호주에서 만든 표준이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정리해서 나온 게 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우리가 봤듯이 뭐 여러 가지 용어 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 제시하고 있죠. 자, 그건 다른 자료에서 좀 봤었고 자, 코비드 5.0은 계획, 구축, 운영, 모니터링 하는 거로 상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그 EDM 활동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프로세스에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측정 기준의 수립, 편익 제공, 위험 최적화, 자원 최적화, 이해관계자 투명성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장기적으로 요 IT 거버넌스 국제 표준도 지금 계속 보완 중이에요.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코비드 1.0부터 지금 5.0이 나와 있듯이 이 국제 표준도 다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어떤 형태로 간다고 했나요? 궁극적으로는
인증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건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자 거버넌스 기구와 관련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진, 자, 그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보면 이사진의 기업 소유자 주주겠죠. 이사회 파트너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거버넌스에. 자, 거기 좀 밑에 보면 위험을 관리하고 중거성을 보장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요소이지만 궁극적인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거버넌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 위험 관리하고 중거성 보장하는 것은 뭔가요, 이건? 궁극적인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니면 또 다른 길이죠, 길. 방법이죠.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위험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겠지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기업의 전략이 뭐냐,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진은 IT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S 감사인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 여기 그 IT 감사부서 IS 감사 역할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IT 프로세스와 과제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죠. 그 원래 책임은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진한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그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IT 감사자라든가 감사 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4배인 옥슬리법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거대한 조직들이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회계적으로 규정을 잘 해놓거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법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법인데, 자, 이 법은 기본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채택될 수 있는 재무보고서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내부 공모에 의해서 거대한 회계 부정이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강화하자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무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뒤져보면 그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통제 주제를 다루는데 연결해서 볼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조직이 요구사항들을 꼭 해야 된다고 명령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권고죠, 권고. 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기는 한데, 자, 이런 권고들이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권고되었듯이 이 사베인 옥슬리법과 중거성을 위해 이용되어진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제한된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뒤에 계속 코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니셜을 따서 코소라는 게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좀 나중에 다시 또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자,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만 좀 여러분이 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사베인 옥슬리법 404 조항에 좀 관계되는 게 많은데, 경영진은 재무적 보고에 대해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자, 내부 통제를 만들어 놓고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증권관리위원회 같은데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SEC에 보고하거나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IT 통제가 재무적 보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고, 그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맥락 안에서 효과적이라는 보증을 제공해야 돼요, 여기. 이런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요, 이게? 이 보증, 내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데, 자, 제가 1년 동안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결과를 잘 정리해서 레포트를 하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이 여기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걸 내가 이 사람한테 보증을 못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 보고서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실하게 작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뭐 회계 부정이 있었거나 이런 거를 절대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승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승인을 못 받겠죠. 자. 그래서 이 기록물 안에 보면 IT 거버넌스 기관은 법에서 요구되듯이 내부 통제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IT 통제 목적들을 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이 그 가계 통제인데, 자, 여기 가계 하우스키핑 절차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절차를 보면 소프트웨어와 정보 상실이나 파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결과가 권한 없는, 민감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한 없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자, 민감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나요? 자, 여러분이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목적이 뭔가요? 문을 잠그고 가는 목적이. 집 안에 있는 민감한 것들을, 아니면 귀중한 것들을 누가 가져가거나 내가 사용 허락을 안 했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그거나 잠금 장치가 필요하거나 그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특히 그 중앙집중정보처리시설에서 이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죠. 자, 옆에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이 바로 화장실 옆에 있다. 아니면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이 건물 바로 바깥 벽면에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그런 전산실은 어떻다고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 단어 쓸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이 뭐 vulnerability 아시죠, 여러분? vulnerability. 공격받을 가능성, 취약성 이런 게 높아지는 거죠. 전산실 바로 옆에 수도 물이 막 나오고 있거나 그 종이 소각하는 장소가 있거나. 자,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앙집중정보처리시설에서 가게 통제 절차가 수립이 돼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냥 아래 그 금방 들어온 직원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게 그 가게 통제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된 이용자 통제 환경. 자, 아까 우리가 거버넌스라든가 프로세스 관리도 중앙 집중식으로 할 수도 있고 분산형 구조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 분산형 구조로 하면 할수록 이 옆에 써놓은 거에 가능성이 많죠. 자,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전산시설 옆에서 커피 같은 걸 마음대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엎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중요한 콘솔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엎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민감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 써놓은 것들은 전기 문제라든가 화재 발생 위험이라든가 도난이 쉽게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게 통제 절차와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리를 하거나 그런 것처럼 이 절차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거버넌스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가게 통제 절차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그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자가 할 역할은 뭐냐? 이런 요소 요소의 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직의 통제가 계획대로 있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게 제자리에 있고 유효하게 실행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통제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효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그거를 감사 보고서에 담아서 피감사자를 포함해서 그 조직의 관리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얘기를 좀 지난 시간과 그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거버넌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나요? IT 거버넌스에 대해서. 자, 약간 뭐 이 내용들이 좀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핵심 에 대해서 좀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거버넌스, IT 거버넌스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조직의 목표, 전략 여기에 얼라인 될 수 있게 조직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가 통제 절차를 마련해서 관리하는 것. 자, 요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서 나머지 가지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다른 어떤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없으면 교재 2장에 있는 사업 프로세스와 솔루션에 대한 IT의 영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그 감사와 관련돼서 그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 전통적으로는 감사하는 시점에, 특정 시점에 조직의 어떤 단면을 보는 거죠. 만약 이렇게 조직이 있다 그러면, 자, 감사 기간을 일주일을 잡고서, 일주일 잡고서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하고 자산 가치가 많이 나가고 중요하고 시간상으로 좀 과거에 좀 검사를 안 했던 영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만약에 요 부분을 보겠다. 그러면 특정 시점에 요 칼을 여기 대보는 거죠. 이 잣대를 대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전 세계가 세계화다 전자상거래 발전하고 인터넷 기술 도입되고 그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거하고 다르게 위협 요소라든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감사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기술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게 많은데 비즈니스, 산업, 법적 환경, 규제적 환경, 이게 과연 감사인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하고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인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뭐 전자상거래 동향이 어떠냐, IT 기술 동향이 어떠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과거의 어떤 특정 영역을 보면 직무 분리 같은 거를 전통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직무 분리를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 처리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그 정보라든가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아웃풋 결과물까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자기한테 만약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우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전통적으로 직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분리하는 게 원칙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얘기했던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IT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변화가 많죠, 변화가. 변화가 많은데, 자, 그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결합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특정 시점에 이렇게 단면을 대는 거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들, 밝혀낼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연속적인 통제 모니터링, 연속적인 감사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그 이론적으로도 계속됐지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가 모르겠어요. 연속적인 감사하면 좋다. 연속적인 통제 모니터링 하면 좋다. 이렇게 어떤 특정 시기 정해서 특정 부분 이런 것만 감사하자. 우선순위를 둬서.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요 섹터에 있는 예를 들어 전산처리부서를 감사를 하자. 전산처리부서를 감사하는데 전산처리부서 감사하려면 여기 뭐를 확인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래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여기 조직에 전산처리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이렇게 서서 아, 이 부서는 일을 잘하고 있네. 뭐 보니까 레포트 몇 개 보니까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사인가요? 감사 아니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정보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도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특정 영역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얘기했던 거 실행상으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진전돼 있죠. 자, 전통적으로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이 감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져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 절차상에 여러분 트랜잭션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 급여 주는 거 트랜잭션 이렇게 해보면 이게 로직에 맞게 제공이 되고 있거나 이거 밝혀낼 수 있잖아요. 이 중에 특이한 거 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최근 시스템에서 이런 분석의 한계가 뭔가요? 이미 과거에 처리됐던 거를 끄집어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을 때는 여기에 누가 권한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거나 이거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뒤늦게. 그래서 여기 보면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냐?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통제와 함께 all이 들어갔죠. all. 모든 트랜잭션의 중거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자는 거예요. 모든 트랜잭션. 과거에 하고 싶어도 못했죠. 모든 트랜잭션을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근데 도구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물론 아직까지 이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완벽하게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냐? 안 돼요. 안 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진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모니터링 모델을 보면 과거보다 좀 더 진전된 수준에서 비일상적인 패턴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통제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가치가 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제시했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좀 보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연속적인 통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 자, 그 정도로 매짐을 하고, 좀 옆에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웃소싱이 뭔지 많이 들어봤죠? 아웃소싱. BPO 하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뭐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 뭐 제가 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라 그러면 어떤 조직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연결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아마존닷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뭔가요? 아마존닷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죠. 삼성전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있죠. 서로 연결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합, 이런 걸 비즈니스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아웃소싱 한다. 그런 건데, 자, 외부 제3자 서비스 제공자라는 건,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업무가 있어요. 급여를 주는 업무가. 급여를 주는 업무가 나름대로 있겠죠, 프로세스가. 그런데 그걸 통째로 다른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죠. 다른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 계약을 통해서. 자, 조직이 필요하지만, 자, 급여 주는 거 필요하죠? 급여 안 주면 난리 나죠? 시크니 이랬는데 급여 다음 달에 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지만, 의존적이지 않는 비핵심 업무. 자, 삼성전자가 급여 주는, 직원들한테 급여 주는 게 핵심 업무는 아니잖아요. 핵심 업무는 아니라는 거. 자, 이런 거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BPO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도 많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웃소싱 한다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코스트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좀 맞는 얘기인데 다른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용어는 뭐 들어봤을 거예요. 조직이 있는 나라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한테 급여 주는 거를 딴 사업자한테 맡기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사업자 아니면 중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 물 건너가는 거죠.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아웃소싱을 오프쇼 아웃소싱 내지 줄여서 오프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의 나라에 있는 사업자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많이 있죠, 보면. 주로 외부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중에 해외에서 각광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IT 아웃소싱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인도죠, 인도. 인도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프쇼링에 가장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는 나라가 인도 뭐 이런 나라잖아요. 자, 도급 하청하고는 좀 달라요. 도급 하청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깊게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매자는 누굴까요? 구매자.
구매자는 삼성전자인가요? 급여 처리 업무를 위탁 계약에 의해서 수행하는 사업자인가요? 구매자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제가 든 예외에서는. 자, 이 구매자는 정의를 잘해야 돼요. 뭐가 요구되고 어떻게 공급돼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어떤 계약에 의해서 했을 때 논란이 계속돼요. 논란이. 이만큼 계약을 했냐? 아니, 요 옆에 이것도 계약을 했냐? 이거 정의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프로세스를 얘가 통제해야 돼요. 다른 사업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줬다고 해서 나는 손 탁 털고 이런 게 아니죠. 통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제3 서비스 업체나 이런 계약 업체한테 이전되는 거는 맞아요. 이전되는 건 맞는데 원 구매자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비스 구매자 같은 경우 이게 어떤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를 주는 이것도 어떤 서비스잖아요. 그런 서비스 구매자 삼성전자라 그러면 미리 정해진 측정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요구된 범위와 성과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구매자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 간에는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계약의 전형적인 내용으로 포함되거나 아니면 계약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전형적인 형태가 있죠. 자, 여기 서비스 구매자라고 했는데 IT 서비스, 우리는 IT 정보 시스템 얘기를 다루니까 주로 IT 서비스와 관련된 그 BPO일 가능성이 많죠. 자, 이런 경우에 계약을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나? 들어봤죠, 여러분? 뭔가요, 이거? SLA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SLA가 뭔가요? 뭐의 약자인가요? Service Level Agreement죠. 그 SLA 뭐 A다, B다, 뭐 통신 같은 데서도 이런 거 쓰는데 뭐 있잖아요. 서비스 수준 계약이죠. 자, 급여 서비스 주는 거를 제3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을 했는데 이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2만 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직원이 계속 사업이 잘 돼서 3만 명, 4만 명 됐을 때 단가는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 제3 사업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만 생길 수 있잖아요. 왜 2만 명 줄 때하고 3만 명, 4만 명 줄 때하고 이 뭐 어떤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똑같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SLA 같은 게 잘 규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성과 수준을 결정한다. 요구된 범위와 이런 걸 결정한다. 이거는 결국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3 서비스 업체가 원래 나쁜 의도는 아닌데 이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로 시작했지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페널티 조항도 들어가야 되겠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못했을 때는.
그 어떤 조치를 감수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BPO와 IT 자체 아웃소싱 차이는, 자, 요거는 그 여러분이 좀 그 참고를 하고, 자, 여기 작은 조직에서는 주로 이런 목적 때문에 해요. 조직이 작으면 경영진이 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가지수가 많잖아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난 코어 영역, 비핵심 영역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경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백오피스 영역의 지원 기능 같은 거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더 큰 조직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가 큰 조직은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이 규모가 작은 조직은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한테 맡기면 얘들이 그 더 잘하고, 자기들은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래서 하는데, 얘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인력도 있고 자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맡기는 이유가 뭔가요? 그 업무를 제3자한테 맡기고 얘네들은 비즈니스 코어를 더 잘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뭐 뉘앙스가 있는데, 자,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아웃소싱은 누가 그 기능 수행하는지 단지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조직의 요구사항을 밀접하게 적합하도록 프로세스 자체가 좀 더 조직 목적에 맞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합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더 큰 비즈니스 전략 안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 자,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이 지금 써놓은 거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단순히 비용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목표가 뭐냐? 아웃소싱을 좀 하면 비즈니스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하거나 가치 제고가 더 잘 될 거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돈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의 목적 달성이 좀 적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어요. 부작용이나 위험 리스크가 많이 있죠.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가 뭔가요? 아무리 조직에서 우리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아웃소싱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소문이 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소문이 도는 순간 그 일을 하고 있던 부서라든가 팀이라든가 구성원들은 어떨까요? 인력들이 염려를 하죠.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상실에 대해서, 내가 10년 정도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업무를, 근데 이게 어느 날 아웃소싱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할 수 있죠. 내가 10년 동안 노하우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자, 종업원 몰입도를 악화시킬 수가 있죠. 몰입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BPO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약간 남은 전자상거래가 그 IT 정보 시스템에 준 영향이 뭐냐.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뭐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그 3장 부분에 있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수고했고 마치겠습니다. 네.